예, 지금 그 상도 소송 1조 플러스 이 아파트를 재건축할 당시에 이 상도 이동 주민센터와 그 2층의 상도 수협이라는 건물을 같이 매입을 하면서 이 아파트를 짓게 된 2차 설계가 되었습니다. 그러나 3차 서울시 전 그 공무원이 개입하면서 이 건축 이견을 설계를 변경하면서 이 아파트가 올라가게 된 태도 보입니다. 이 기자가 서 있는 자리가 왼쪽에 이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이 건물주가 이 도로를 내면서 현재 진법상에는 그 도로가 되어 있고 현재 개인 소유입니다. 그러나 현재 그 땅 주인이 작년에 병으로 그 돌아가신 현재 그런 땅입니다. 개인 땅입니다. 개인 사유지입니다. 그러나 본 기자가 걸어가면서 어디가 빠지 개인 소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본 기자가 이 서 있는 이 자리부터서 앞에 보이는 그 교회 하나 보이죠? 거기까지 개인 사유주 땅입니다. 그러니까 국기상 토지 지목상이 대지로 돼 있는 이 땅입니다. 그러나 이 효성의 그 아파트 지면서 원래 이 도로와 저 빌라와 이제 다 집어넣어서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설계 변경이 되면서 이 내용을 갖고 서울시 모 간부와 동양구청과 서울시의 의회와 이 하나에 대해서 아파트가 건축이 된 그 과정입니다. 현재 이 본기장 쭉 걸어가면서 보면은 앞에 보이는 해밀턴 그 교회까지, 그 교회 입구까지 개인 사용입니다. 그러나 이 도로에 이게 땅에 개인 땅에다가 통신 3사에 케이블을 묶고 그 다음에 전기정부들에서 이 돈 사용료도 동작구청에서 현재 돈을 받아먹고 있습니다.